학기 첫 수업 첫 시간.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들어와 맨 앞에 앉는 게 좋다. 이번 수업도 무사히 세이프. 안녕하세요. 성과 사랑 신청해 주신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행복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을 하기 위해선 뭐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 운명적인 분위기? 아닙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선 일단 자신이 먼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사랑과 성,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다각적인 접근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실습은 모두 다 아시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모의 커플이 되어 과정을 수행하는 건데요. 일단 오늘은 커플을 먼저 정하도록 할게요. 제가 나눠드리는 이 쪽지에 자신의 이름과 성 정체성과 지향성 등에 대해 쓰고 이 통에 넣으시면 제가 이 중에서 랜덤으로 두 개씩 뽑아 짝을 짓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이성 커플은 물론 여여, 남남 또는 알 수 없는 정체성의 사람들끼리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넣었죠? 자, 그럼 시작할게요. 19번, 3번, 16번, 29번, 8번, 24번.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1번, 25번. 25번 어디 있죠? 25번. 그렇게 나는 내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마주쳤다. 25번이고 1번이어가지고 과제 때문에 잠깐 얘기 좀... 잠깐 카페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카페? 굳이 카페까지 갈 게 뭐가 있어? 그냥 여기서 해요. 여기서요? 네. 강의실도 비었고. 여기 앉아요. 불러는 거. 왜요? 우리 뭐 해야 되는데요? 모의 커플이 되어서 과제를 해야죠. 커플이요? 그쪽이랑 저랑? 네.
아, 죄송해요. 수업 때 뭐 들으셨어요? 안 들었는데. 네? 안 들었다고요, 수업. 하긴 아까 계속 주무셨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그... 맞아요. 수업 안 듣고 잠만 잤어요. 교양이잖아요. 출석만 해도 학점은 따겠죠. 그럼 점수 안 나올 텐데. 그럼 대충 하면 되잖아요. 어떡해요? 우리 같이 실습하고 레포트도 써야 되는데. 그런 거야. 그냥 맞춰서 쓰면 되죠. 뭐 굳이 만나서.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쓸게요. 나는 만나자마자 차였다. 소통을 거부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으며 앞으로의 관계는 불가능했다. 뭐라고요? 사실이잖아요. 아니, 커뮤니케이션 과제인데 커뮤니케이션 돼야지. 아니면 과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죠.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혼자 짠 거고 같이 다시 짜시면 이게 다예요? 네. 뭐, 금방 끝나겠네. 전 딱히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내죠. 좋아요. 한 두 번이면 끝나겠네. 맛집 가서 사진 찍고, 집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근데 진짜 이게 다예요? 애인 생기면 집 데려다 주는 거? 네. 그런데요. 희람 씨, 연애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어디 가세요? 집이요. 회의 끝난 거 아니에요? 또 할 말 있으면 카톡해요. 잠깐만요. 아, 미안해요. 제가 그쪽 번호를 몰라가지고. 아, 폰 줘봐요. 네. 됐죠?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세상 하나뿐인 나 텅 봤으니까 빠졌으니까